제일 안 좋은 게 이겁니다. 열심히 하는 거.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누가 알아줘요? 엄마 아빠가 알아줘요? 아무도 안 알아줘요. 열심히 한 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다 맞히려고 하면 안 됩니다. 꼴등으로 붙어도 붙기만 하면 되거든요. 한국사만 올인하면 그 시험 망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클래스가 다른 적중한국사 도깨한국사 김종우입니다. 주상 통해서 한국사 어떻게 여러분 공부할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남기 후 이해라는 독보적으로 유일한 강의 스타일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선 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면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역사교육 전공했고요. 동국대 미술사학도 전공했습니다. 현재는 노량진 공무원에서 이제 수험생들과 함께 하고 있고요. 유상통에서 이제 게리직 한국사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5강에서 6강 정도만 들으면 김종우 찐팬이 됩니다. 벗어날 수 없어요. 그 매력에. 필기노트 보면 핵심 암기팁이 여기 다 적용되어 있습니다. 근데 책만 보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아직기 한자가 있어요. 백제 사람인데요. 백제 아직기가 일본의 한자를 전파해 줍니다. 이거 암기팁이 아직 한자도 몰랍니다. 이거는 그냥 책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수업에서 뭐라고 하냐? 아직 한자도 몰라? 이거 저희 아들 말투인데 그럼 아직 한자가 바로 눈에 들어오죠. 글자로 보는 것보다 수업을 한번 듣는 게 좋다. 챕터별로요. 다로 내용 정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제 경향을 완벽하게 반영됐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한테 추천할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집은 최신 기출문제 다 있습니다. 게리직 문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찰, 소방, 일행직, 기상직, 법원직 문제 다 있습니다. 게리직인데 왜 다른 것도 풀어야 돼요? 다른 거 풀어야 합니다. 게리직 문제가요. 다른 직렬 걸 가지고 와서 많이 출제하거든요. 그래서요. 꼭 풀어봐야 돼요. 혼자 복습할 땐 무한, 그리고 이건 5번 반복 풀이하신다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게리직은요. 예측이 불가해요. 난이도가. 특히 2019년 문제는 역대급이었죠? 전직렬 포함해서 제일 어려웠습니다. 난이도가 너무 올라갔어요. 쉬울 때는 이게 또 쉽습니다. 정신을 못 차립니다. 정신을 못 차립니다. 100강 이상으로 승부하는 대책 없는 강의 비효율적으로 언제 합니까? 시험이 내일 모레인데 100강 넘는 강의 들으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앞에 거 다 까먹어요. 기억이 안 나요. 회독이 안 됩니다. 회독이 안 돼. 그래서 원래 계획은 80강, 40강, 20강, 10강 이런 식으로 어떻게 쭉 어떻게 양을 줄여주려고 했는데 시험이 너무 빨리 발표되는 바람에 40강짜리로 우선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하나요? 다음 시험 어떤 난이도로 정리가 안 된대요. 지역적인 내용은 포기할 수 없대. 여기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다 맞히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맞을 수 있는 문제만 맞자. 꼴등으로 붙어도 붙기만 하면 되거든요. 한국사만 올인하면 그 시험 망합니다. 여러분. 100점 방점 문제는요. 맞출 수가 없어요. 맞을 수 있는 기본에 충실한 문제를 다 맞고 그 중에 한두 문제만 더 맞고 그 다음 커밀과 우금에서 여러분이 역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8문제 나오죠? 그거 10분 안에 풀어야 돼요. 한국사는 어차피 암기 과목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해서 맞을 수 있는 거 다 맞자. 그리고 하나만 더 맞자. 이게 제 모토입니다. 합격만 하면 된다. 어떻게 하냐. 패턴을 알아야죠. 제일 안 좋은 게 이겁니다. 열심히 하는 거.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누가 알아줘요? 엄마 아빠가 알아줘요? 아무도 안 알아줘요. 열심히 한 거 여러분. 결과가 증명합니다. 결과가. 합격해야 칭찬해 주잖아요. 아 나만 힘듭니까? 다 힘들지. 결과가 좋아야죠. 결과가. 그럼 어떻게 하냐. 4번하고 13번 문제는 못 풀어요. 이건 100점 방점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런 거 또 분석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버려야 돼. 나머지는 최근 몇 년 사이에 다른 직렬에서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제가 분석해본 결과 고성팔국난은 19년 경찰 1차에서 시험경직과 사료는 19년 국가직 9급에서 복구문제는 기장직 9급에서 동국공감은 17년 기장직 7급에서 그리고 문항때는 17년 국가직 9급에서 실천량은 18년 지방직 9급에서 이렇게 여러분 다양한 기출문제에서 가지고 옵니다. 이 사료가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게리지 사료가 많이 나오는데 사료 다 기출사료입니다. 여러분 기출만 똑바로 알고 있으면 사료 끝나요. 그리고 제가 파이널에서 최근에 나온 사료 다 가지고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는 제가 책임진다니까요. 한국사 때문에 붙은 게 아니고 한국사가 떨어지지 않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믿고 따라오시면 합격 점수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다음 효율적 학습. 한국사 학습 시간 길어지고 점수는 아니 한국사만 몇 달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몇 달 해야지. 근데 왕강의만 두 달 네 달이 걸려. 이게 뭐야? 이게 뭐 하는 거야? 암기와 이론 별도로 구분하는 학습. 암기는 수험생복. 수업은 재밌죠 여러분. 한국사 수업처럼 재밌는 게 어딨어요. 아니 재밌으려면 이거 왜 봅니까? 넷플릭스 보고 드라마 보지. 시험에 합격해야 하잖아. 스토리 듣고 있을 시간에 암기해야죠. 제가 암기 시켜드리겠습니다. 저하고 함께 암기합시다 여러분. 여기서 명심하세요. 아니야 한국사 이해야. 여러분 마음속 깊이 생각해보세요. 암기잖아요. 한국사 암기입니다. 암기해야 돼요. 기본이야 암기하는 게.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지엽적인 부분에 집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떨어져요. 버릴 거 버려야 돼요. 사는 게 그렇잖아, 여러분. 연애할 때도 못해있나? 못해있으면 미안해요. 집착하면요, 스토커입니다. 문제도 집착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집착하는 순간 끝도 없어. 진도를 못 나가요. 그 시간에 넘어가고 딴 거 보세요. 이거 3번 제가 제일 여러분한테 당부하고 싶은 겁니다. 집착하지 마세요. 모르면 넘어가세요. 그리고 암기한 내용을 문제 적용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필기노트 강의하고 바로 기출문제 가는 겁니다. 암기한 거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려고. 암기 팁으로 문제를 풀 수 있을 때 그 쾌감을 여러분 느끼면 그냥 하우파가 됩니다. 제 매니아들이 하우파예요. 도끼 바우파. 자기도 모르게 하우 하우 막 그런다니까, 여러분. 딱 나오면 딱딱딱 해서 딱 찍어야 합니다. 그게 한국사예요. 암기 과목이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토리 썰만 스스로 암기하고 단순 두 문자. 그거 안 돼요. 안 돼, 안 돼. 저는요, 이해시켜 죽어요. 그 다음 암기 팁으로 정리해 줍니다. 그리고 제 수업의 제일 큰 장점은 정리를 잘해줍니다. 맨 마지막에 무조건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정리하고 끝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수업과는 완전히 틀린 거죠. 내용까지 암기하는 완벽한 학습. 스토리로 이미 수업을 들었다. 괜찮아요, 여러분. 스토리로 들었던 분은 내용은 조금 알고 있지만 암기 안 되는 거니까 제 수업을 통해서 암기를 보충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힘들 거예요. 하지만요, 성적 향상은 보증합니다. 그러면 제 암기 팀은 어떻게 되냐? 시험에 출제된 중요한 내용만 암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스토리를 통해서 쉽게 암기시켜줍니다. 스토리 해줍니다. 안 해주지 않아요. 노래하고요. 암기 팁 있고, 두 문자 있고, 스토리 있고, 다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제 아들 목소리까지 이용합니다. 우리 와이프가 가족은 팔지 말자 했는데, 목소리라도 제가 녹음해가지고 여러분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중요한 이겁니다. 문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암기한 내용을 시험장까지 가야 돼요. 그게 제 강의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볼까요? 보시면 천태종 나오고 교광겸수 나오죠? 다 볼 것도 없어요. 둘 나오면 의천입니다. 의천의 암기팁 뭐냐? 교내교장 문흥국이에요. 교광겸수, 내외경전, 신편제 교장 총록, 문종의 넷째 아들, 도왕사, 국정사가 이 암기팁이에요. 교광겸수가 나오니까 이건 의천이구나. 그럼 나머지 있는 거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럼 몇 번이에요? 여기 신편제종 교장 총록 여기 있네? 그럼 답은 딱 3번 나오죠. 암기팁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교황겸수 나온다. 어? 여기 교장 나온다. 그러면 3번. 10초죠, 10초. 그리고 19년. 이 문제도 엄청 어려워요. 승려래. 근데 여기 기신론 나오네, 기신론. 대승기신론서라고요. 원효의 책 이름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 암기팁 있어요? 원효 책. 승기하고 금강산에서 10번 싸우고 하야 한다 할 때 승기거든. 대승기신론서. 요걸 알면 이건 아, 원효구나. 그럼 원효 암기팁을 생각하면 아, 정군 일화통일이 있어요. 여기 통. 이 통이 원흉회통입니다. 통합불교니까. 답 나오지. 회통으로 해서 3번. 기신론 원효책이란 걸만 알면 원흉회통 원효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푸시면 3번 10초 만에 또 풀 수 있다. 또 볼까요? 다음 정책을 시행한 국왕 때 있었던 사실 온 거. 광덕중국 미친바람. 아, 미친바람. 왕권강화의 미친놈 광종입니다. 그럼 광종의 암기팁. 제주초인 광풍이 보니 노비들이 쌍수 들고 기사대기 날린다는 암기팁입니다. 이 노비들이 나오네. 노비안검법. 광종이에요. 광풍 여기 나오거든요. 광덕중풍 광풍 노비. 그러니까 답은 딱 1번.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푸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제일 궁금한 어떻게 돼 있냐 커리큘럼이 요겁니다. 여러분 필기노트 핵심 정리를 할 겁니다. 이건 40강 할 거예요. 필기노트 보시면서 제 거 카페 가가지고 카페 꼭 가입하세요. 거기에 뭐가 많냐면 자료가 많습니다. 연도표 자료도 있고요. 하프, 모의고사. 저는 자료 아끼지 않아요. 자료 다 줍니다. 그리고 이거 끝나면 바로 이제 기출문제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한 지금 60강 잡고 있는데요. 그거 2000문제 좀 넘는데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형모의고사 게리직에 맞춰서 사료 많이 넣어가지고 제가 한번 내보겠습니다. 그거 외에도 연표특강을 할 거예요. 한 6강, 7강으로 연도인데요. 꼭 들으셔야 합니다. 이거 알겠죠? 이거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파인할 때 최신 사료 정리 해줄 거예요. 게리직 빈출 주제 있죠? 홍영식이라든지 그 우편통신 역사 이것도 제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빠진 건 딱 하나예요. 기본 수업. 좀 아쉽습니다. 기본 수업까지 있으면 완벽할 텐데 시간 관계상 빠졌는데 그거는 내년에 할 건데 여러분 내년 수업은 듣지 말고 요거 듣고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커리어에 대해서 다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세요. 지금 이거 듣고도 불안하실 겁니다. 저를 믿고 제 암기특과 문제 적용 테크닉으로 초단기 성적 폭발 이 김종관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게리직 합격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한국사로 합격하는 게 아니고 한국사라 여러분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한국사 빨리 끝내고요. 커밋 하시고요. 우금하세요. 한국사 선생님 중에서 어떤 선생님이 한국사에 너무 시간 투자하지 말고 딴 거 하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합격을 위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업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